birth 탄생이란 뜻이죠. 에 가운데 뼈다구만 남아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 게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테이프를 넣습니다. 탁. 따단 따단 따다다다 따다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따다다다 풍경인가 뭔가 그런 제목의 곡이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조성진 씨 공연 갔을 때 앵콜곡으로 아주 기깔나게 신들린 듯이 연주해줬던 곡이라서 잊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음악이나 들리는 거네. 노래를 일단 틀고 오 차를 바닥에 부으면 안 되겠죠. 예 붓고 아침을 먹으려는 건가 봐요. 그쵸 분명히 토스트야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들어가라. 됐죠. 기강이 덜 잡힌 토스트네요. 허허! 오! 이게 무엇? 아! 이게 전가봐요. 보자. 제 옷은 흠흠 다 그지같은 옷밖에 흠흠 오호! 퀸인가요? 오! 이게 얼굴 어머! 다 너무 매력있다. 그쵸 여러분. 이 언니가 아주 속눈썹도 있고 이게 좀 매력있네요. 이거에 이러니까 너무 분신사바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이거 귀여운데? 그쵸? 이 뿔 귀엽죠 이거? 이게 나? 근데 귀가 없는데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끼는 거 좀 킹받긴 한데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 이거는 이렇게 퍼즐인가 봐요. 그쵸? Living in crowded cities makes me feel lonely. 아,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에서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날 고독하게 만들어. I will build a body. 자, 오늘 신체를 연성할 거예요. 그렇죠? 한 생명체. A collection of bones. 뼈를 뼈다구들을 뭉쳐서 말이죠. A friend, a partner. 친구이자 내 동반자가 되어줄 그런 생명체. A wet, warm heart. 축축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런 친구를 오늘 만들겠어요. 혼자는 외로워. 오, 뼈다구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로로로로 이게 제 친구의 뼈다구인가요? 아 이제 하나인가 봐요. 허어! 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많은 뼈들과 장기를 누구에게서 훔쳐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림체가 귀여운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 이게 이제 모아와서 책상에 놓으면 조립이 될 건가 봐요. 그리고 얼굴을 원하면 바꿔 끼울 수 있네요. 그런 게 있고 가방에는 아 가방에 이렇게 담아서 자 7개의 장기와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개 뼈다구를 모으면 우리 친구를 얻을 수 있어. 자, 한번 수집해볼까? 너니? 내 뼈다구가 되어줄 친구? I do not want to disturb them. 저 사람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 어허. 아포타카리.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제 편집본에서는 해석을 같이 넣어서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아? 커피 잔이 있어요. 뭔가 조각들을 얻었어. 약재상이에요? 아, 약국! 약국이래요. 나 카페인 줄 알았는데 약국이래요, 이게.
아, 저걸 만들어 이걸 만들어 오라는 건가 봐요. 아. 유리병이 몇 개 필요하고요. 어, 이거 만들어서 오라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건 이게 아닐 텐데, 그쵸? 아, 여기 있네. 어, 아무튼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해 빠진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장은 모르고 있고요. 순진에 빠져가지고. 다음은 어, 보자. 이걸 여기 놓고 이것도 여기 놓고 어!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만들 수 있나봐요. 이건가? 이거는 뭘까요? 어쩌라는 걸까요? 요게 돌아가요. 계속 오로로로. 어? 없어졌어요. 곤란한데 그건? 아, 이걸 이렇게 수루루루루루룩 빼서. 아, 오! 뭐야! 저 그냥 했는데? 풀어버렸고. 천재인가? 어허! 암튼 됐고, 이렇게 다 모아서. 아이고, 야. 다 엎질러버렸네. 이게 아닌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그 이거 이것 때문인가? 이 햅틱이 너무 높은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그냥 와르르르르 좀 차분해야 되나 봐요. 차분하게.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 아이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어허. 왁! 자, 됐다. 어허. 어허. 확! 와라라라! 자. 오호, 오호! 유리병이 자아가 있어서 좀 협박을 좀 해야 됩니다. 존말로 할 때 들어가지 않으면 네 모가지를 깨버리겠다라고 하면은 후달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뱉어내죠. 됐습니다. 아무튼 완성. 아, 됐어요.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거를 약재상에게 주면 아, 이걸 주는군요. 어디다 쓰라는 걸까요? 아, 여기 안에 뼈다구가 들어있네요. 호호, 이것은 허벅지 뼈일까요? 아무튼 뼈를 하나 얻었습니다. 일단 필요없는 식물 찌끄레기들은 버려버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갈게요. 자, 다음은 다행히 주인장이 귀가 없었다. 오호! 동전을 구해와서 전화를 걸 수 있나 본데 안타깝게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빚이라도 빚도 없는 것도 이제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오, 이 새 친구는 뭐죠? 새 친구가 아 무슨 쪽지를 들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다 팡팡팡 터뜨렸더니 동전이 아 우리 새 친구가 어머 근데 여기 날개 아래 뼈가 다 보여요. 세상에 제가 꾹 찔렀더니 부끄러워가지고 숨기네요. 좀 보려고 했더니 알겠고 어 모르는 사람의 아파트에 대뜸 쳐들어갔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가라고 하는데 끄떡 않고 겨드랑이 좀 열어봐라. 이 자식이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벌레를 가져다 주면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항 이건 뭐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뭔지 왠지 저기 안에 금고에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 어머! 머리 아까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보셨어요? 별을 달았더니 거기에 딱정벌레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봐요.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아! 여기 물고기들이 있구나. 이 물고기를
다 찾아서 넣으면 되나 봐요. 어머, 이건 왜 이럴까요? 전구가.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랐네요. 이것도 퍼즐인 것 같죠? 아, 여기도 물고기 하나 찾았고, 요 퍼즐, 뭐, 요런 거 쉽죠?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허허. 오호. 이렇게인가. 됐다. 여기도 물고기가. 물고기도 다 뼈 따군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얘가 얘인가봐. 얘가 얘고 이걸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는 건가? 오! 아! 하나가 비어있는 거구만.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그러면 이 집의 금화를 갈취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줘. 아, 이게 물고기였네. 요거를 집어넣으면 됐다. 아? 돈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하나 들어있고요. 돈은 그러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가면 되겠죠? 오! 베이커리. 베이커리는 어째선지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암호인가? 허허. 암호를 알아야 되는 건가? 이게 힌트인가? 잘 모르겠네. 아트 스튜디오. 그러네. 어떤 건물들은 비밀번호 이런 걸 알아야지 들어갈 수 있나 보다. 하긴 그게 보통이죠. 여긴 카페인가? 열쇠. 꽃. 점점. 아!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커송. 입니다. 도넛 케이크 커송. 뭐였죠? 또 커송은 기억나는데 이게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전과제 베이커 달성. 이 언니가 베이커 언니네. 바나나를 도도도도동. 근데 이거 개수가 정해져 있다. 된 건가? 아닌가? 이게 1. 이게 1이야. 1. 1. 2, 3, 4, 5, 6, 7, 8인가? 오, 맞네! 그랬더니 한 입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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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이건 뭐예요? 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남친을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연금 술말렘 모덕님? 아쉽지만 제 남친부터 좀 만들겠습니다. 아, 이걸 다 모아와야 되나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안에 토끼! 토끼도 해골바가지 토끼. 이스터 에그라서 이렇게 토끼인 걸까? 오! 이건 뭐람? 호호. 이게 뭐라? 약간 턱에 똥 떨어지는 것 같긴. 이게 달. 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색깔별로 담으면 되는 건지? 무한으로 담을 수 있네요. 아, 근데 이 색깔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토끼똥 같으니까 그만 쳐다볼게요. 이게 끝인가 봐요, 여기는. 그리고 오! 마법의 수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것도 뭐가 있나 보다, 그쵸? 근데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이 언니가 알고 있을까? 아, 이 언니 옷에 있네. 산, 물, 해, 이런 느낌인가? 산. 산과, 물과,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반지 나왔네. 반지를 연성했고요. 이거는 뭐람? 아, 이게 높낮이가 다르네.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똑딱 똑딱 똑딱. 됐다. 오호! 무슨 미나리 같은 거. 이거를 여기 다 놓고. 어? 하나가 부족하네? 레몬 같은 게 더 필요한데? 레몬. 찬장! 예? 이건가 봐. 이게 또 뭐야? 이게 이렇게 마주 봐야 되는 건가? 1은 1끼리, 3은 3끼리, 5끼리, 3끼리, 4끼리. 어? 이러면 얘가 못 온다. 요렇게 하고, 1. 하, 요럼 얘가 못 온다. 오호. 오, 됐다! 위에이! 레몬. 오호. 또 뼈대우가 나오겠죠? 반죽을. 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는데 그 안에 누군가의 치아가 있었지. 누구 건진 비밀이지. 알면 다치지. 다음은 커피숍에 들어가 봅시다. 오호! 어느 한 직장인의 롤리롤리롤리팝. 이거 눈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허헝. 누군가의 눈알과 다음을 맞춰보시오. 일단 이 요상하게 생긴 이런 특이한 퍼즐. 오호,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퍼즐. 아, 전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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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딘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퍼즐. 호호. 호. 오호. 이건 고양이같이 생겼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니처럼 생긴 조각과. 오! 여기고 여기고 여기고. 어! 예쁘다! 뭔가 추출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군! 아! 거미를 리필. 호호호. 거미 친구들이 슝슝슝슝슝슝. 이 구역에서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랍니다. 단추도 있고 이렇게 튕겨낼 수도 있고요. 도토리! 도토리는 뭐 토토로도 많이 먹죠. 그만. 치아? 이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만. 아? 잠깐만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 그만! 죄송합니다. 이러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지금 재료 낭비하면 혼납니다.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거미랑 치아! 거미 이빨 티를 드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셨네요. 거미 이빨 티. 한 잔 드리겠습니다.
다 튀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어허! 이... 그만. 어? 됐다. 손님 주문하신 거미이빨 감사합니다. 눈알이 화폐인가봐. 어? 손님 손에 뭐 있지 않았어? 어, 아니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은 오! 사탕 뽑기? 어? 여기 들어있다. 돌리고 돌리고 눈알 또 덮고 이 친구 약간 힙해 보이는데? 어! 눈 깜빡거린다! 우와! 여기 달아주면 되나봐. 그럼 이걸 주나봐. 어떠냐? 오케이. 오른쪽 넓적다리뼈 얻었고요. 장기가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다? 장기는 어디서 뽑아야 되지? 오! 아! 새로운 구역이 열렸어. 어? 근데 우리 여기 아직 안 가보지 않았어? 아트 스튜디오? 동전도 하나 더 있어야 되죠. 호호. 다음 챕터인가 봐. 다음 챕터 가서 해보자. 여기는 런드로매트. 빨래방. 누군가의 빤줄을 발견할지도 모를 일이죠. 어머어머! 손이 달려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똑딱? 이게 뭐죠? 오,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제 마우스에 자성이 있나봐요. 그래서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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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뭐 이게 끝인가 봐. 커플인가요? 입이 있네, 둘은. 아. 오, 됐다. 와, 꽃이 폈어요. 세 가지 문양. 요 와이파이, 요 뭐야? 시옷, 왕관. 이렇게 세 개. 어, 돈.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돼지코 아니야 이건? 이건가? 아, 오, 머리 가슴 배? 아, 이건 이게 여긴가? 오호, 아, 이 다리가 쉽지 않은데요. 오케이, 약간 뭐 조립하는 것 같다. 착착 붙네요 이게. 이건 더듬인가봐. 됐다. 이게 퍼즐 조각 같은 건가? 조각이 자꾸 나오네? 돈은 왜, 돈이 왜. 허! 어, 안에 뼈다구 들어있는데? 아, 와, 이걸 다 모아와야 된다고? 이제 시작이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더 구해오면 되는 건가? 안에 근데 손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네. 어떤 손님이 깜빡하고 자기 손도 같이 넣으셨나 보다. 아, 여기 하나 있고. 아이, 얼마나 칠칠맞지 못했으면 손도 깜빡하고 저기다 넣어버렸을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이건 뭐야? 그냥 이런 아트웍인 걸까요? 상당히 정신없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정신없음을. 하나 남은 건가? 그치. 하나 남은 것 같지. 하나는? 저 아까 저 손님의 저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것도 다 우르르르르 버리고 나면
와이파이랑 세모랑 요렇게였다. 하하. 손빨래요? 손빨래가 저런 의미였던가. 아하, 손 찾았습니다. 오, 이제 뼈는 세 개만 더 찾으면 돼요. 곧 내 남친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런 다정한 커플이 될 수 있을 거야. 다정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집에 이제 설거지 같은 걸로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밥했으면 네가 설거지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니지. 어제 저녁에는 내가 밥도 하고 내가 설거지도 했잖아. 그거는 그냥 그날로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은 내가 밥했으니까 네가 설거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겠죠. 자. 사자? 이 친구는 뭐야? 어머, 물 떨어지는 것도 있어. 어머, 여기도 동전을 넣어야 되나봐. 돈은 안 주면서 삥 뜯을 생각만 엄청 하는구만. 도서관! 도서관이다, 도서관. 게임기가 있다! 게임 팩을 먼저 찾아야 된대요. 오, 오!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아, 이거 찾아서 매달아야 되나봐, 얘 머리에. 찾아야 되고. 뱀! 뱀. 뱀도 해골이네. 다 죄다 해골이네. 타자기. 오! 오! 뭐 쓰니까 막 뭐가 튀어나와. 아!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고. 땅깡! 이게 끝인가 봐.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다. 우와! 아! 새가 있어요! 폈다 오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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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타기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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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줄 파도타기! 뒤에 줄 파도타기! 와! 와! 재밌다. 요거 달면? 오! 이렇게 줬어. 이걸? 여기 넣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어? 얘가 게임팩인가 봐. 아! 아! 새끼 하나가 없어서 찾아줬더니 게임팩을 줬어. 뭐야 이게? 좀 고무줄 게임팩? 아, 네?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봐요. 들어갔다. 쉽지 않다 근데. 한 대 모아서. 아니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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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니야, 내려와. 오른쪽 오른쪽 그대로 쭉. 허허. 오케이. 어, 쉽네요. 난이도는 상당히 쉽습니다. 됐다. 내 남자의 갈비뼈 얻었고요. 두 개만 더 얻으면 되네요, 그럼요. 이 친구는 뭘까? 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거 있겠지? 뭐, 힌트? 찾아와서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누군가의 집. 또 그냥 맘대로 들어가서. 보드게임 같은 거 하고 있나 봐. 그냥 와랄랄랄랄라. 뭐야? 이게 뭐야? 남의 집에 와가지고. 우와! 에?
엥? 블루베리가 딸기가 되는 마법? 오.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 봐. 오오오. 오호. 오호. 지금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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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됐다. 아, 진해. 어우, 징그러워. 진해에다가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조각을 하나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걸 완성시키려고 해서. 완성을 시켰더니 그걸 또 줬어요. 저한테 안 줘도 되는데 고맙다. 얘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어 벌레 기어다니잖아. 엄마가 제때제때 씻으라고 했지. 아 이거 뭐야? 근육인가? 뭐지? 천엽? 이게 얘네들은 이게 예쁜 거겠죠? 그래요. 미의 기준은 다양하니까요. 소름 끼쳐버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나왔어. 안티크샵! 골동품 가게! 사장님이세요? 우와 이거 뭐야? 아! 오 이거 좀 어렵다. 길을 맞춰야 돼. 어? 이건가? 어 이거다! 오! 달팽이랑 무게가 같은 뭔가를 찾아와야 되나봐. 똑딱 하는 걸 입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이거 두 개를 찾아야 되나봐. 바늘, 딸기. 블루베리. 아, 집었더니 미친 듯이 돌아가네. 블루베리. 우와! 뭐야? 뭔가 추억을 이렇게 병에 넣고 간직할 수 있는 거야? 피크닉을 온 건가 봐. 아, 이것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맞추는 건가? 됐다. 된 거 아니야? 아, 이것도 다 맞아야 되는 건가? 헐. 헐. 그것은 좀 어려운. 됐다. 여기에. 이렇게. 오호. 꽃을 줬어요. 남친인가봐. 이것들이 계속 염장질을 하네. 토끼. 으, 거미. 똑딱. 이것도 또 어떻게 맞춰. 이건 뭐야?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옆모습인가 봐요. 오! 이게 몸통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목이니까. 하, 이게 맞나? 아 이게 화살이 있어. 화살이 요렇게 박혀있어? 화살이 박혀있어. 밀면 됐다. 왜 화살이 박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치료를 해준 거죠. 오! 이렇게 꽃을 또 한 송이 얻었고 프리다 칼로! 호호! 그거 그럴듯하군. 뭔가 그런 느낌이군. 여기 거미! 잠자리만 찾으면 되네. 아니네. 꽃도 있어야 되네. 꽃도 한 송이 바늘로 따!
아니야. 이 퍼즐은 아 이거를 아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봐. 어? 이건 없는데? 다시 얘가 얘랑 이어지고 얘는 얘랑 이어지고 없어. 얘는 얘랑 이어지고 얘는 얘랑 이어지고 아 그냥 이렇게 끝인가 봐. 뭐야 짱 쉽잖아. 오 내 맘대로 더 만들 수도 있어. 얼마든지. 어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헛. 됐고 잠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오호 요거 하나랑 요것도 퍼즐이네요. 오! 어 저기 있다 달팽이. 이게 뭐야 캥거루야 토끼야? 아무튼 얘 몸 안에 있어요. 으! 으! 이게 이 장인가? 나 이거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대장인가 이게? 으! 암튼간에 어머 언니 갈비뼈 잘 빠졌다. 으 잠자리 짜잔. 아 이 손이 주는 거였구나. 그래서 요 보석 열쇠로 하, 진짜 아름답다 했다가 이게 뭔가 했다가 어? 이 남자의 허파를 제가 갖겠습니다. 약간 야한데요? 당신의 허파 제가 갖겠습니다. 골동품점에서 주웠어요 허파. 아무튼 주웠다. 어 이것도 돈이 필요해. 어 하나만 있어도 되나? 하나만 넣어볼까? 그 안에는 개미만 꽝이에요?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개미들이 내 마우스를 쫓아와요? 아니 이게 뭐야? 오 약간 멀미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선생님? 개미는 신맛인 거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다고요? 드셔보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나 전재산을 걸고 찾은 건데 이거 에?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이 개미 친구들. 이건 아니라고요. 개미는 산 때문에 신맛이 난다고요? 어머 나 어떡해. 엄마 나 개미의 전재산 날렸어. 안 돼! 개미들이 가요! 가지 마! 얘들아! 온다. 어, 다시 온다. 어, 그러. 어디서 들은 건데, 개미들이 길찾기용으로 뿌려든 페로몬이 길이 어떻게 엇갈려서 죽을 때까지 단체로 원으로 돌기도 한다고. 아, 그런 건가, 지금? 우리 내버려 둬볼까? 어디로 가는지? 아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안에서 우주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게 이번 미션인 건가? 이게 뭐지? 매직아이 보일 것 같다고? 아 그런가? 매직아이로 보면 글자가 보이는 건가? 이 암호인가? 어떻게... 신난당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개미 보다가 옆에 사물 보면 그것도 같이 돌아간다고. 집단 최면의 현장이 집단 최면의 현장. 아 내 돈! 아 내 돈! 내 돈은 그럼 어떡하는데 이제 박물관 3시 55분에 열린대요. 3시 55분에 놔야 되나? 마우스를? 3시
3시, 한 4시쯤. 만물은 일원상의 이치를 담고 있도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아, 내가 어디로 가든 이거를 주축으로 삼아서 도네. 아무튼 이제 모든 개미가 사라지겠는데? 모든 개미가 사라졌다.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온다. 아, 개미 친구들아, 나 너무 혼란스러워. 동전이다. 휴.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자. 여보세요? 6459! 6459! 이거다 이거다! 6459! 6459! 띵동! 아티스트! 도전과제 들었어. 제 예술혼을 발휘할 때가 왔군요. 봅시다. 보십시오. 저의 예술혼을 보십시오. 불타는 예술혼.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십시오.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것입니다. 정답,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티라미수 몬이었습니다. 티라미수 몬스터! 티라미수 몬스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것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잘 그려서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 저음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 제가 뭘 그린 거지? 이게 뭘까? 이것은 바로 BHC 브링클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뭘까? 잘못 그렸다. 아무튼 이것은 뭘까? 이것은 바로 민트 초코 마카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사실 민트 초코 마카롱 몬이었습니다. 정답. 곰팡이 치킨. No! Hi! 라고 인사를 건네는 민트 초코 몬스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야? 이거밖에 없어.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뭐 주는 게 아니야? 여기 진짜 그냥 나의 어떤 나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곳인 거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풍경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점을 찍을 수 없는 게 함정인데. 등산하고 있는 저입니다. 엄마 가슴팍에 매달린 오랑우탄 아닙니다. 등산하고 있는 저입니다. 아이고, 근데 뭐 힌트도 없고 그냥 그림 그리는 데인가 봐, 여기는. 어흠, 모르겠다. 제가 사실 산만하냐고요? 허허. 다음은 박물관. 3시 55분.
거절한 거지? 저게 힌트인가 본데? 3시 55분? 시계? 시계! 시계! 3시... 어이구 3시 55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오픈! 라이트 타이밍! 어? 심장이다! 심장 뛰고 있어요! 뭐야? 좀 이상하게 생긴 동물 뒷다리가 아주 오동통한데요? 아 이렇게 맞는 모양 길이 요렇게 요렇게 됐다 아 부족하네 이게 여기가 맞아 근데? 다른데 단서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 한 봅시다 너무 모르겠다 오 뒷다리를 숨겨놓고 있었군요 오 아 이렇게 이렇게 해 하래 일단 오 머리를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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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래 맞죠? 응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가 3개 필요 똥인가요? 바나나인가요? 3개 필요하고 이거는? 오 누군가 두들겨 맞고 있는 건가요? 맞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어 우산 같은 걸 찾아줘야 되나? 성류 아, 이 안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아 여기 우산이 있네 그리고 당신 당신 누구신데 성류에 사시는 겁니까? 아니죠 반대로 물어봐야죠 당신 누구신데 저희 집을 다 털어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산을 건네줘 아하 아 여기 뚱이가 원뚱이로 끝인가요? 그 다음 뚱이는요? 끝인가봐요 일단은 원뚱이 박제 투뚱이가 필요합니다 커플! 이런 데서 애정행각 가시면 됩니다! 아 요렇게만 켜래 요렇게만 아하! 여깄네 뭐야 이것도 뱀이네? 하여간 뱀, 벌레 이런 거 좋아하네 슬리드린인가? 됐고 하나만 더 이거 맞추면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됐다 아하 자 삼뚱이 망치 허, 설마 저에게 지금 박물관에서 깨고 훔치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꺼이 어 깨진 않았네 그냥 망치 들고 협박하면은 심장이 알아서 나오는 건가 봐요 좋은 말로 할 때 나올래 아니면은 이 유리창 깨고 들어갈까 하면은 심장이 아 제가 나갈게요 하고 제품에 들어오는 그런 협상가의 기술이랄까 그런 게임이었고요 어! 속이 빈쥐 동전을 삥 뜯었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동전마저 삥 뜯긴 겁니다 미안합니다 생지씨 그의 빈손 마주잡은 빈손이 더욱 가벼워 보이는군요 펍 오 아 이것도 뭐 정해져 있겠지? 넣는 게 이 언니가 원하는 레시피가 있겠지?
홍성. 뭐야? 아직 들어갈 수 없어? 또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집에 참 잘 들어가. 오, 추근기. 이것도 뭘 맞춰야 되나 봐. 아. 오. 아, 이게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다 삼각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강아지. 강아지 밥 먹자, 강아지야. 강아지 사료가 됐다. 어허, 여기 이걸 넣는 건가? 강아지야, 네 사료들이 버릇이 없는 것 같은데 좀 혼쭐을 내주겠니? 뭐야? 어쩌란 거야? 이게 끝이야? 오! 어머, 머리카락을 자르시려고요? 그 머리카락 잘라서 가난한 집에 살림에 보태시려고요? 가위를 가져다 줘야겠군. 여기 포 만들고 있네요. 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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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 이거 또 맞춰야 되는 건가 이걸? 그러네. 어머어머어머. 퍼즐이 상당히 신박합니다. 어? 이거는 박혀있어 여기. 어디 끼워야 될지 모르겠. 이건 얘랑 합체겠지? 아, 합체되면 못 나와. 합체되면 다시는 밖에 못 나와.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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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 무슨 종이 힌트다. 종이 힌트. 이거는 이것도 오, 이렇게 세로로도 돌릴 수가 있고 얘는 못 돌리고 그럼 요렇게 에 요렇게인가? 오호, 이렇게도 돌아가고. 아, 이걸 쟤한테 맞춰줘야 되네, 멍멍이한테. 오케이. 오! 완성! 으! 아하! 또 종이 얻었고요. 여기다가 맞추나봐. 그러네. 3! 3이 5일이네! 야, 그만 맞춰도 되겠다. 이게 이 가운데가 3이라는 거야? 3이 5. 요렇게. 그리고 저 아가씨한테 가위를 건네줘. 싹둑. 오, 아주 힙한 헤어스타일이 됐고요. 이것도 마저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럼 강아지가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휴, 먹고 살기 힘들다 강아지도. 여기 가운데가 3이란 뜻인 거 아니야? 아닌가? 1, 2, 3, 4, 5, 6. 이게 7 맞는데? 이 순서가 아닌가 봐, 그러면. 이게 3이 맞나 봐, 그러면. 그쵸. 이게 3. 흠. 3, 2, 5, 1. 흠. 흠. 집주인 언니. 아, 3, 1, 5, 2. 아. 3, 2, 5, 1. 어? 그럼 저 남은 종이 쪼가리는 어디서 찾는 걸까?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순으로 여기에 맞추라는 건가? 그런 뜻이었던 건가? 세모 동그라미 네모 아니고 허허 동그라미 네모 됐잖아 열려 아 이거 병 아닌가 이쯤 하면 정말 좁은 극한의 시야라고 들어보셨는지 오 혓바닥이 짱 길어요. 와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 허허. 바보 나와. 나 바보 아니다. 못하기 바보 아니다. 언니한테 이걸 줘? 왕관 쓰실? 니은. 난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오케이. 흠.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원래 모르는 건 건가? 그냥 3, 2, 5, 1 할까? 이만하면 되었으니? 또 다른 언니한테 왕관을 씌워. 오! 맞다! 아! 이건 발뼈네, 발뼈. 아, 근데 찝찝한데. 방금 숫자 나왔다고요? 어디? 아! 어, 아! 어, 뭐야! 헐. 클릭하면 되는 거였어. 86413579 바보 아니다. 864275 27 864 86413579 135 오케이. 아 여기 있었네. 이게 마지막이네. 근데 풀어버렸고 이렇게 완성이고 오케이. 로스트 넥클리스 목걸이 잃어버림. 허! 저거 그러면 도둑 아닌가요? 버섯 버섯 이거 햄 반쪽 달 버반달 버반달 보석깃털 버반달 보깃 버반달 보깃 당신의 목걸이는 버반달 보깃입니다. 맞습니까? 반달 치우고 이거 동그란 거였어. 맞습니까? 돈을 줬으니까 입막음 당했네요 지금. 좋습니다. 저는 쉽게 거래되는 사람. 한입 줬으니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마켓! 마트 아저씨 모르게 뭐 훔쳐야 되나? 뭐야 이거 가지. 의외로 평범하게 먹고 사시네요. 여기에는 당근을 훔쳐? 손버릇이 아주 안 좋은 주인공이네요. 생선이 다쳤어. 먹혔던 건가요? 난쟁이 근! 이거는? 이거를? 맞는 것끼리 놓는 걸까? 얘가 여기, 얘가 여기. 버림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어쩌자는 거지? 얘가 여기 아 빈칸을 먼저 만든 다음 집으로 보내주세요. 예스 사과 사과 또 와장창장자 여기에 당근을 심어! 아니야 사과를 심어? 사람을 심어 씨앗을 심어 그렇죠. 아아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제가 구해준 거잖아요. 먹힌 거 맞잖아요. 제가 구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 넣어주는 건가 봐. 아닌가? 사과요. 이 뭔가 샐러리 같은 거? 당근요. 아! 아하! 이렇게 해서 이 뭐죠? 위장인가요? 위장을 얻었습니다. 마켓 야채 코너에 위장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바람직한 마켓인가? 이게 다 이거 불법 장기 매매인 거 아니에요? 또 남의 집. Stranger's apartment. 뭐 하고 있니?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콘센트도 뭐야? 이것만 뭐가 켜져 있다? 뭐야 저거? 이건가? 헉, 여기도 힌트 있었어. 요거 여기 동그라미래. 그리고 요게 동그라미래.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이거야. 왜 저기서 개미가 나오는 거죠? 있었던 개미 친구가 왜 저기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에 이거 놓는 건가 봐, 하나씩. 오케이, 일단 알겠고. 왜 여기서 개미가 튀어나온지를 좀 알아야겠어요. 개미 퍼먹어? 간식으로 개미를 많이 먹나 봐요. 아까 그 뽑기에서 개미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여기 많이 먹는 간식인가 봐요. 피곤할 땐 역시 신맛이라고요? 예비. 이걸 여는 건가 봐. 와, 별게 다 튀어나오네. 1, 2, 3, 4.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됐다! 여기서 뇌를 얻었습니다. 아주 코딱지만한 뇌인데 저희 남자친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저 전구할 만한 뇌를 끼워가지고 이거 남자친구 구색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얘네 집 담배. 동전을 얻었습니다. 부자다! 도전과제 달성. 하지만 돈을 벌었으니까요. 예, 그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 아니란 생각 해봅니다. 오! 아, 이거는 발 얻었다는 표시구나, 이게! 오! 여기서는 발꾸락을 이미 얻었음. 오! 오! 여기 자판기 있다. 오호! 여기에 넣으면 요거를 꺼내면. 에?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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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옛날, 아주 먼 옛날 편지 봉투에 사는 고래가 있었는데. 끝이야? 이게 끝인가 봐. 안 그래? 아까 그 개미도 그렇고 이 고래도 이거 뭐 무한으로 뭐 어쩌라는 거. 식당! 식당! 손님!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팔! 팔! 귀! 귀가 없어요? 심장 안 돼요? 귀여워. 손 대지 마세요. 제 겁니다. 거래를 하려면. 우와! 우와! 날아간다, 날아간다.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후. 미련을 갖지 마라. 됐다. 무엇을 대체 어디다 붙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구만. 아,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됐다. 배네, 배. 조각배. 어, 달. 맥주. 어, 이것도 문양 있다. 단축. 문양이 있고요. 달이 떠 있고요.
예쁘다, 그쵸? 병에 들어있는 달. 박쥐 씨? 어머, 어떻게 눈이 단추를 붙여. 어머, 진짜였어! 하나만 더 찾아주면 돼. 또 다 손님들 식사를 지워버리고. 그 안에서, 어머, 또 다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다. 배? 배. 아니야. 이거 뭐 동물 친구 둘을 찾아와야지 참여시켜주려나 봐. 어려운걸. 이걸 먹는 건 아니겠지? 이 사람들이 또? 약간 또 무서워지려 한다. 배를 여기 띄우나? 오! 여기 넣어야 될 것 같아. 쇼? 아하! 원 단추 해결했고, 이걸 박쥐 친구에게 주면 박쥐 친구가 뭘 도움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어. 아하! 산수군요. 9! 12. 12 됐고. 8! 이거를 8! 오케이! 이게 뭐야? 뱀! 뱀을 또 저기 집어 넣어야 되나봐. 상당히 귀찮다. 여기에. 요렇게. 됐다! 아, 이게 저 친구의 귀 조각인가 봐. 뭘 잘못했는지 귀를 뜯어 먹히셨네, 이 선생님한테. 여기요. 됐다. 콩팥이네, 콩팥. 그쵸. 이건 뭘까, 근데? 이게 뭘까? 이거 뭐 나중에 쓰는 게 있나? 수상한걸. 도박하다가 져서? 그럴지도. 오! 우편함. 오호! 잠자리꽃 뱀 오렌지 주네요. 잠자리꽃 뱀 오렌지 주. 그렇게 스르륵 잠드시면 됩니다. 잠자리꽃 뱀 오렌지 주. 됐다. 휴, 겨드러니. 선물 못 참지. 이것도 뭐야? 아! 오! 오! 왜? 오! 어? 오! 아! 하나 부족하다. 그러네요. 유머레스크네요. 맞네요. 여기도 커플. 오! 오! 오호호! 원래. 오늘 무슨 색 렌즈 낄까? 그냥 얼굴에서 돌리면 됨. 짱이다. 오늘은 옷이랑 깔맞춤 해야지. 풍선. 벌레 친구. 와, 문신 짱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어지고. 이거 안 붙는다. 됐다! 그러네, 안 쓰는 게 있었네. 오케이. 근데 왜 자꾸 벌레를 모으게 하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컵에 넣는 걸까요? 오호!
어째서 딸기를 아래에 놓을 수 없는 것인가? 어째서 딸기를 옮길 수 없는 것인가? 암튼 저 모양이 저거랑이라는데 저걸 어디다 쓰는 거겠지 저걸? 아니 이게 한 번에 풀 수 있는 게 있는 건가? 오! 헐! 저게 넣으면 되는 거였어. 이게 뭐야? 오호. 아, 이게. 어, 이거다. 뾰카. 다이아 육각형 세모. 다이아 세모. 오케이. 벌레를 다 모았어요. 벌레를 이 사벌레를 허허 이걸 어디다가 넣는 걸까? 여기 다시 집어넣는 건가? 아 이것도 뭐 있네. 이건 또 뭐야? 벌레. 아! 아하 이 벌레 친구에게 이 친구에게 제물로 받쳐라. 됐다. 그래서 열쇠를 아주 무서운 거미 친구군요. 이렇게 놓으면 아하 이게 뭐야? 간? 간을 누가 선물로 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그럼 빼앗은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밀 포스트오피스 언니 오 4283 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요렇게 집어넣고 열쇠 이건 또 무엇이란 말이오 여기 놓고 원이 안 되네 어허 어허허 확정인 거 이거 확정 이건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럼 여기에 맞추면 이거 확정 얘 무조건 여기 가야 됨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 그러면? 요렇게 어? 근데 그럼 이게 안 됨. 얘는 여기 올 수 없고. 얘 열매. 그러면은 얘네 여기는 얘 확정. 그러면 얘는 가능. 얘도 얘 여기 확정. 얘 여기 확정. 얘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됐다! 전구를 얻었고 여기도 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네. 오, 이렇게인가? 맞다. 우와! 으아! 눈이 들렸어요. 전구 두 개?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아니네. 두 개만 더 찾으면 된다. 노트북에. 어? 이거 아까 뭐랬지? 4283 됐다 폴더가 어? 사랑했던 사람인가요? 어? 이거 아까 그 언니다 아 둘이 이렇게 둘이 연인인가봐 아 배경곡이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중 목성이에요? 우와! 그런 노래도 있구나. 아, 이게 여기 들어가고. 아하! 다 찾았다. 자, 이제 그러면 언니가 퇴근할 수 있는 건가?
아하! 골반뼈 얻었다. 오! 그럼 다 모은 거 아니야? 드디어 제 친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외로움은 이제 안녕! 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야. 우와! 뭐야? 이제 돌아온 거야 여기로? 연구실! 오호! Are you ready to build a body? 육신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풀 세트 도전관이 달성. 뭐야 이거 바구니에 담아요 이걸? 벌레. 벌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됐다. 허파를 얻었다. 그 다음은 간. 꽂아. 돌려. 눈물을 흘려. 눈물을 담아. 간에 눈물을 담아? 어 뭐야? 심장. 아주 중요한 심장 플러그 온. 전기 온. 오케이. 그다음은 중요한 척추뼈. 드라라랑. 아. 박살 나버렸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오 다행히. 아 아니 이게 아닌데. 저기 잠깐만요. 진정해봐요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운동인 거 아니겠습니까? 됐다 됐다. 됐고 손! 손뼈. 아하 이게 뼈였어요. 오케이. 갈비뼈 상당히 중요하죠. 으 벌레들을 모두. 하긴 이거 다 길바닥에서 주워온 거여가지고 이렇게 벌레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뇌! 뇌가 약간 덜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생선 조각을 이어서 붙이면 지능이 금붕어 정도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만 이걸로 이걸 오려서 이렇게 넣어서. 왜 여기에 꽃이 들어있는 거죠? 꽃 미남 발뼈. 또 발뼈도 으스러져 버렸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이스크림? 뭐죠?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코. 입. 약간 좀 뺀질이인 거예요. 눈썹. 뺀질 스타일이고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이 나 있습니다. 남성적인 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지만 꽃 한 송이 사다 주는 낭만을 아는 제 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삐졌을 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그런 재력. 제가 좀 털복숭이 됐고요. 다음 콩팥. 소름 끼쳐요. 콩팥에 물고기를 담아서 팔떡팔떡 잘 뛰겠죠. 그다음 뼈도 박살내서 뼈를 박살내서 이게 여기 들어가고 이게 여기 들어가고 또 뭐가 빠졌냐.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 들어가고 요것도 뭐고 요게 요거고 모덕님은 맨들머리에 덥수룩 수염이 취향이었다. 아닙니다만. 에? 뭐야 이거? 그냥 피 한 방울 주사한 거야? 뭐야? 신발 끝? 딸기를 대장에 달콤한 남자친구가 됐으면 해서 대장에 딸기 이식을 했고요. 혹여나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둘만 갇히게 됐을 때 제 남친 대장에서 딸기 따먹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심고 이렇게 심어서 물을 줘서 물을 주고 끝인가요? 네. 그리고 치아를 오! 이건 뭐죠? 치아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건가요? 전 머리맡에 창문이 있는 게 좋은데 대충 방 구석에 놓여있는 화분 그리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책 덩그러니 놓여있는 액자 안 된대요. 어떻게 써든지 벽에 붙여야 된대요. 어? 따분해 재미없어 곶감이야 이거? 뭐야? 쿠션인가? 됐다. 어우 치아 하나 장만하기 힘드네. 알약을 다 넣어서? 철분이 부족했나? 가루가 된 거 완성했고 아 세모덕 밴더붐 그녀는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닌 남친을 만들게 되는데 우와! 우와 갑자기 연성했어. 어머. 어머 바뀌어요. 내 남친의 핸드 컬러 만들 수 있다. 대신 랜덤 가챠야. 어. 나는 약간 이렇게 탄 게 좋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충 붙여서 이게 고화는 아니겠죠 이거를 에? 여기 아 여기 구멍에 메꿔 자기야 눈도 봐 이걸 이게 맞나? 치아를 집어넣나요? 눈을 그냥 눈을 떠다는 건가요? 그렇게 어 이거 처음에 나왔던 그 음악이다 됐나봐 됐나봐 내꺼도 내꺼 나도 하 짠 자기랑 짠 그리고 자기를 만들었던 거 완성해서 잠깐만 근데 내 손은 왜 이래? 내 손 왜 다 아작나 있나요? 같이 전시도 보러 가고 같이 수족관도 가고 우리 자기랑 같이 TV도 보고 그렇게 됐다 오 내 옆에 이렇게 착 와서 붙는 건가 봐. 아. 하하. 나도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렇게 됐다. 이것은 그런 게임.